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셉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면 안 됩니다. 강단이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마음에 둔해질지 본인이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될게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요. 저는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하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 감탄, 감동. 저는 이삼 감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저희가 놓쳐서는 안될 부분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주시 이 만물을 보면서 감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이죠.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나를 만나는 뭐 고류 전도 뭐 아니면 지인들 그다음에 장결자들 캠프를 통해서 이 성령의 감동이 나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게 기도의 삶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대살로우가전서 5장 16, 17, 18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참 너무나 감사한 성경 구절 아닙니까? 감사 감격 구원의 감격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감사해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요. 근데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영적인 비밀이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리듬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바쁘더라도 우리가 잠자기 전 5분은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부분이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믿음이 회복됩니다. 절대 믿음. 제자들이 밤사경에 그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아주 소, 비명을 질렸죠. 왜 하나님이라는 생각, 예수님이라는 생각 못 할까요? 그 마음의 사고방식에 마음에 이미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풍랑과 6시간 정도 지금 신랑이을 버리는 상태 아닙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아 이제 포기의 상태에 이르렀죠. 전에는 예수님이라도 배 함께 계셨지. 지금은 제자들 자기들끼리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질 상태에서 누가 걸어오니깐 유령이다. 난리가 났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또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예수님은 파도를 밟고 오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돼요 나의 파도 같은 이 문제의 경제 아니면 가정, 인간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같은 파도를 밟고 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제목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붙잡아야죠. 우리는요, 늘 체험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구나. 지식이 아닌 체험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드셨어요. 어떤 비유냐면요. 좋은 집이 있다.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똑같은 자재 똑같은 건축, 똑같은 설계도 같은 집을 지었어요.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는요, 막풍랑이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근데 그한 집은 무너져 내려요. 똑같은 건축 자재를 사용했는데도 그래요. 그게 무엇입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모래 위에 지은 집, 겉모습은 번지르르합니다. 똑같이 으리으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오고 사건이 터지고 풍랑우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림이 심해요. 그런데 똑같은 집인데 어떠한 집은요. 그 풍랑 가운데서도 끝떡 없어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죠.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부분이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아... 어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야 되지만 문제와 사건이 몰려옵니다. 금리도 높고요. 여러 가지 상황도 자기가 뭐 재테크라고 투자했는데 마음대로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이 오면 흔들릴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돈 위에 인생을 세워요. 사람 위에 인생을 세워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경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해요. 내가 사람 위에 인생을 세웠어요. 그 사람이랑 등을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날마다 강단의 말씀을 위에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는가? 그 부분을 또 점검하시면서 현장에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포하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계속 뭘 고백해요? 지식적인 들은 부모님의 하나님 아니에요. 친구의 하나님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다윗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인생의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습니다. 잘나가던 시절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정시범으로 찢겨서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그못 버텨서 블레셋 나라까지 망명까지 갔어요. 거기서 죽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했어요. 수많은 인생의 환란 가운데 뭘 체험합니까?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구나.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큰 힘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사건이 있을지라도 체험한 나의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요. 시각이 높아집니다. 시각이 어떻게 높아집니까? 복음적 시각이 돼요. 전에는 어떡하냐? 큰일 났다. 난리가 나지만 마음속에 문제와 사건이 오더라도 체험한 하나님이 있으면요. 아, 하나님이 간증거리를 또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체험거리를 주시는구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 해결 방안이 없지만 수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 문제를 풀어주시는 경험을 하지 않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로 큰 경제 문제가 왔습니까? 근데 세계 최고의 부자가 부자 입장에서는 우리 문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해 준대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엄청난 세계 부자보다 대단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러면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사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사건이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찬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엄청난 구원 사역과 창조 사역을 칭찬해 드리는 게 찬양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난 이 성삼위 하나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찬양 부를 때 뭐가 깨달아지는지 아세요? 내 앞에 이 엄청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무 너무나 하찮은 존재구나. 그걸 깨달아지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이요.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적인 자세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시편 18편 4절 5절에 보니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얼마나 지금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도요. 자기의 상황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역경을 다윗이 어떻게 돌파합니까? 기도로 돌파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하는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볼수 있죠. 오늘 본문의 2절 보니까요. 요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 보면 다 어떤 용어인 줄 아세요? 군사 용어예요. 군대에서 쓰는 용어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8편 29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참. 같은 시편 18편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사망의 줄이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해줄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변해요? 절대 믿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내가 담을 뛰어 넘나이다. 우리 인생이 이런 응답이 있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바뀌는 게요. 영적인 무한각에서 감각적인 걸로 어떻게 바뀝니까? 시선이 바뀌어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응답의 시작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삼절 보니까요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실 때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8편은요. 우리가 왕의 감사시로볼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무엇입니까? 왕의 감사시, 감사의 표현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죠. 왕은요, 특권을 누릴 수 있지만 더 힘든 게 책임감이에요. 왕의 결정과 왕의 모든 거 하나하나를 통해서요. 백성들이 사냐 죽느냐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높은 지도자급으로 갈수록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도 있겠지만 큰 책임감이 있어요. 부담이 있어요. 압력이 있어요. 그 부분을 굉장히 힘들어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을 보면요, 부담이 없어요. 압박감이 없어요. 왜 자기가 보기에는 왕이지만, 자기의 인생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모든 걸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비록 내가 왕이지만,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묻고 엿주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어떻습니까? 부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무엇이 나의 왕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날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거를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뜨거운 예배예요. 왜 다윗이 그렇게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알죠. 예배예요. 얼마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뜨겁게 예배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해 주십니까?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마귀를 결박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신분과 권세를 사용해서 흑암을 결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결박만 하고 끝나면 내 마음이 조금 뭔가 아쉬워요. 결박을 하고 마귀를 증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영적인 자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까? 순종이죠, 순종.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또초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런 주의 종들의 특징은 바울, 베드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이 자기 자신을 항상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종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종은 노라는 개념이 없어요. 싫은데요. 노안할래요 그런 개념이 종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인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게 종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베드로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자세를 취했잖아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만 주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 나의 삶 가운데 강단 말씀이 떨어질 때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조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적과 싸워 이겨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을 싸워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하나님 자녀의 자세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저는 싸우는 게 제일 싫어요. 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너무 많이 싸우셨어요. 저는 전쟁 싸움. 이런 단어만 봐도 막 손이 떨려요.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간혹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죠? 영적인 전쟁을 강조하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을 강조하는 교회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요. 다른 교회는 잘안 강조해요. 그냥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보혈흘려고그 보혈을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여기 이거 얘기 안 하면 기단이죠 보혈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곧 있으면 부활절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선포하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선포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만왕의 왕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강조하는 교회는요. 영적인 전쟁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적인 가문에 가문적으로 제가 영향력이 없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제가 이 가문의 기둥입니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세상적으로 가문이 안 믿어. 안 믿는 사람들이 되면, 근데 나만 예원교회 교인이고 내가 복음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 가문에서 내가 영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요, 나 개인을 통해서 그 가문을 바꾸길 원하신다니까요. 영적인 기둥이 나라니까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이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영적인 전쟁을 싸움으로 승리해야 되겠죠. 그 대표적인 게 다윗과 골리앗 아닙니까? 이게 영적인 전쟁의 양상이에요. 골리앗이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피를 많이 흘릴 필요 뭐이냐 그냥 일대일로 나와서 싸워 이기자. 이게 고대 전쟁의 어, 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일대일로 싸워서 이기면 주인이 되고 지면 종이 되자 아무도 못 나가요. 골리앗 앞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성령 충만으로 무장된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죠. 형들에게 뭐 전달해 주려고 심부름 갔다가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미 생각과 믿음의 마음에 믿음이 가득 들어차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당연히 하나님이 골리앗을 붙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면 요 우리 가문 살아날 줄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게 나의 골방을 사수하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당연히 골방을 사수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제단 기도의 단을 쌓으려고 나오신 줄 확신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도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수홀이 사망의 줄이 나를 지금 완전히 올가맸습니다. 문제와 사건 가운데 이 시편을 쓰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맺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장 담장을 뛰어넘나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시편이 마무리가 돼요. 이게 우리가 닮아야 할 기도의 자세 영적인 자세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오시지만, 항상 일어나서 집에 돌아가실 때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우리 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